안녕하세요. CK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벌써 10월 4일이네요. 이제 가을도 점점 이제 무르익어가지요. 가을 하늘이 아주 청명한 이런 10월의 어느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순수 마카롱님을 칭찬하려고 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 중에 많은 그 느낌이나 좋은 느낌이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순수 마카롱님이 가지고 계신 그 순수한 고 달콤하고 예쁜 그 마카롱 같은 느낌을 정말 받았어요. 그리고 더 좋아하는 거는 가끔씩 소개해 주시는 그 글들 있잖아요. 글들이 정말 저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글들을 늘 소개를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흔글이라는 글에서도 가끔 인용을 해주시고, 무너지지만 말아줘라는 뭐 그런 글, 뭐 제가 여기에 앞에 화면에 잠깐 인용을 했는데요. 이런 그 가을이면 이런 그 좋은 글들에 참 끌려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확 와닿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을을 느끼고 그 시대 시대마다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순수 마카롱님은 그런 시기적절한 때에 그 소개해 주시는 글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우연히 제가 봤는데 쓰러져도 괜찮아. 뭐, 무너지지만 마라. 뭐, 요런, 넘어지면 어때? 일어날 일만 남았는데. 눈부시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시들지만 말아라. 너는 너 그대로가 아름다워. 저는 요 말이 너무너무, 너는 너 그대로가 아름다워.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원래 제가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그 글들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저녁 방송 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크리슈나무르티가 쓴 뭐, 너 자기로부터의 혁명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늘그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 주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글을 읽고 그러면 참, 정말 사람이나 아니면 모든 사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것, 그 이해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그 소중한 일인가를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카롱님이 가끔 그런 그막 생각하고 있었던 글인데 차마 입으로 나오지 못하는 말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또 이렇게 기억나게 그러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살짝살짝 가서 보면 너무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항상 제가 그요 글이 딱또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 말이에요, 그죠? 눈부시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시들지만 말아라. 너는 너 그대로가 아름다워. 사람은 누구나가 주연이 되고 싶어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 싶고, 또 자기가 모든 군중 속에 중심이 되고 싶고, 또 아니면 어떤 일에든 자기가 제일 그 안에서 빛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연도 괜찮지만 다 누구나 주연은 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렇지만 가끔은 조연이 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또 좋은 또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말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된 게, 눈부시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주연들은 늘 빛나지요. 그 주위에서 많은 일을 하는 그 조연이나 또이 스태프들에 비해서 빛이 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빛나는 게 사실 주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래서처럼 빛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그 말에 제가 끌렸어요. 그런 말에도 끌렸고 또 이분이 소개해 주시는 글들이 늘 보면 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게
하게 하는 그런 그 말들이 글들을 소개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리고 또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아름다운 미소, 아름다운 눈 웃음. 많은 분들이 아주 사랑스러워하는 눈웃음이시죠. 그래서 우리 마카롱님, 저도 많이 이분을 뵙진 않았지만 항상 그 주시는 그 영향력이나 그 느낌이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미 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찾아가 보셔서 이미 친구분인 분들이 많으니까 뭐 이미 친구시니까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친구이기도 한데도 자주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의 그 시간대도 그렇고 왜냐하면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아마 같은 시간대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거나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끔 가서 뵙지만 자주는 못 뵈었었던 이제 이런 그 분이지만 한 번씩 그렇게 가서 뵐수 있을 때 가서 보면 상당히 좋은 글들을 제가 만날 때가 제일 기뻤고 우리 그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신 그또 여러 가지의 그 컨텐츠도 마음에 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이미 많은 분들의 유친이시니까 아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마다 컨셉이 이제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게 돼 있고 이제 이분 방송에 보면은 이제 또한 가지 특이한 거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 유튜브에서는 이런 종교나 정치의 그 민감한 부분을 같이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 면을 부각은 시키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또 방송도 하시고 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또 모이시고 하는 게 정말 보기 좋았어요. 아름다운 음악도 틀어주시고 거기에 또 아름다운 찬양곡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또 틀어주시면서 많은 분들과 또 소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그 컨텐츠를 다 보면 정말 재미있고 또 톡톡 튀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들이. 저 미국에 같이 또 같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통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뭐 나이대는 조금 틀리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그런 또 콘텐츠를 또 운영하고 계신 우리 마카롱님을 제가 순수 마카롱님을 오늘은 또 제가 칭찬을 해드리면서 뭐 칭찬할 게 정말 많은 분이시죠. 그런데 뭐 일일이 제가 안 해도 이미 모든 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더 많은 이야기는 안 하고요. 뭐 아이들 키워가면서 이렇게 또 유튜브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일을 하면서 하지만 특히 아이들, 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그 유튜브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열정이 없지 않으면 힘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또할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과 또 소통하시고 사랑도 받으시는 우리 순수 마카롱님의 그 제가 요그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흥글이라는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 중에 나오는 그 시들이나 글귀들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조연과 주연의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참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는 언제나 주연이고 싶어하고 주연이고 누군가는 언제나 엑스트라 아니면 조연이거나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스태프가 될 경우가 있어요. 영화가 아니면 드라마가 히트를 해도 조명받는 사람은 늘 주연이거나 주연 배우들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드라마에 또그 영화에 출연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빛나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간과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요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쓴 글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빛나는 화려한 장미보다는 누군가를 받쳐주는 안개꽃이고 싶어라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주연이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에 누군가의 그냥 조력자로서 도우미로서 옆에서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할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때 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또 얘기가 길어져서 잠깐 여기서 또 마감을 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도 항상 주연이고 싶겠지만 오늘은 또 어느 분의 조연이 되어 보는 것도 좋은 가을날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또 이런 글을 또 소개시켜 드리면서 눈부시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시들지만 말아라 너는 너 그대로가 아름다워 마카롱님이 소개해 주신 이 글을 끝으로 오늘은 우리 순수 마카롱님의 예쁜 눈웃음과 밝은 미소를 또 떠올리면서 칭찬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는 거기는 아마 밤이겠죠. 지금 시간에 여기는 아주 청명한 가을 아침입니다. 예, 오늘 또 여기서 마감드리면서 전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 또 다른 분의 또 저기 칭찬으로 한번 또 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바이.